뉴욕 신고가 또다시 감소했습니다. 아드리엔 아담스 뉴욕시 의장이 시정 연설에서 도시 경제성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지하철 승객들의 불붙은 캔을 던진 남성이 수배됐습니다. 퀸즈웨이 프로젝트의 연방 보조금 1억 2천만 달러가 추가 지원됐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만 2천 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4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뉴욕 신고가 또다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센서스국이 1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뉴욕 신고는 7만 8천여 명 감소했습니다. 이로써 뉴욕시 전체 인구는 826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22년에는 12만 6천 명, 2020년부터 2023년에는 55만 5천여 명이 감소하는 등 뉴욕 신고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뉴욕시 정부는 센서스국이 이번에 발표한 내용의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인구조사에 뉴욕시로 유입된 난민 인구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한편 5개 보로 중 인구가 증가한 보로는 맨하탄뿐이었습니다. 맨하탄은 지난해 3천여 가구가 증가했고 2022년에는 1만 6천여 가구가 증가해 2주 연속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뉴욕시 5보로 가운데 가장 가난한 브롱스 인구가 1.9%, 약 2만 5천여 명이 감소했고 브루클린은 2만 8천 명, 퀸즈는 2만 6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아드리엔 아담스 뉴욕시 의장이 어제 연례 시정연설에서 치솟는 뉴욕의 생활비를 겨냥하며 도시의 경제성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박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드리엔 아담스 뉴욕시 의장은 어제 시정연설에서 경제성과 주거적 합성, 정부의 기본 기능 개선의 주제로 연설을 펼쳤습니다. 아담스 시의장은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의 임기 2년 동안 시의 노동력과 사회 안전망이 약화됐으며 주택, 의료, 보육 및 교육 분야의 경제성 문제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담스 시의장은 모든 뉴요커를 위해 일할 수 있게 시정부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첫 출발점으로 현재 2만여 개에 달하는 시 인력의 공석을 채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담스 시의장은 시의회가 뉴욕시립대학교 및 시정부 최대 노동조합인 DC37과 협력하여 시 인력의 일자리에 대한 경로를 창출하는 프로그램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담스 시의장은 또한 도시에 치솟는 주택 비용으로 인해 지난 20년간 도시에서 흑인 인구의 10%인 20만 명이 사라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의장은 노동자와 중산층 주민들의 탈출은 시민 리더십의 실패를 보여준다며 정부로서 우리는 뉴욕 주민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의장은 또한 퀸즈 지구의 에퀴덕트 경마장 부지를 개조할 가능성을 논의하며 퀸즈에 있는 172에이커의 국유 토지는 더 많은 주택과 편의시설을 건설할 수 있는 세대적 기회를 나타낸다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정신건강, 산모건강, 보육 및 혐오 범죄 증가 등의 문제들이 우선순위에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아담스 시의장과 최근 정책 및 예산 문제에서 마찰을 빚어온 에릭 아담스 시장도 연설에 참석했습니다. 지난달 맨하탄 지하철 승강장에서 한 남성이 사람들에게 불붙은 캔을 던지고 도주한 가운데 남성은 여전히 붙잡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지하철 승강장에서 불붙은 캔 두 개를 양손에 쥔 채 개찰구를 통과하는 한 남성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2월 5일 오후 7시 40분경 첼시 오웨스트 28번가에서 발생한 무차별 공격 사건의 용의자인 해당 남성은 사건 발생 한 달이 넘은 지금까지도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남성은 당시 인화성 물질이 든 캔 두 개에 불을 붙인 채로 개찰구를 건너며 사람들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후 그들에게 불이 붙은 캔을 던지고 현장을 도주했습니다. 다행히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은 무차별 공격 사건이라고 밝히며 당시 어두운 피부의 용의자는 긴 턱수염, 검은 외투와 회색 후드모자를 뒤집어 쓰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욕시경은 브롱스 지하철역에서 선로로 떨어진 남성을 단 1분 만에 구출해낸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11일 오전 2시경 보뎀로드역을 순찰 중이던 경찰관 3명은 지하철 선로로 한 남성이 떨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한 경찰관이 열차를 멈춰라고 외침과 동시에 다른 경찰관은 선로로 내려가 떨어진 남성을 일으켜 세웠으며 선로 위에 있는 두 경찰관이 그를 끌어서 올렸습니다. 뉴욕시경은 그들이 완벽한 호흡으로 사건 발생 단 1분 만에 남성을 안전히 구출했다고 말했습니다. 퀸즈에 버려진 LIRR 노선을 시민들을 위한 공원으로 만드는 프로젝트에 아담스 시장이 연방보조금 1억 2천만 달러를 추가 확보함에 따라 녹지 공간 확보에 한 발 더 가까워졌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버려진 퀸즈 LIRR 노선을 녹지가 조성된 공원으로 탈바꿈하는 퀸즈웨이 프로젝트에 연방보조금 1억 2천만 달러 이상을 확보했습니다. 퀸즈웨이 프로젝트는 한때 LIRR의 락거웨이 비치 브레인 지역이었던 곳을 47에이커의 새로운 공원 공간과 7마일의 녹지로 탈바꿈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공원 트레일은 레고파크, 포레스트 힐즈, 글렌데일, 포레스트 팍, 우드헤븐, 리치몬드 힐과 오존 파크를 가로질러 뻗어 있습니다. 앞서 시장은 2022년 9월 1단계에 3,500만 달러를 확보했으며 총 1억 2,360만 달러 상당의 연방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이번 개발은 소외된 지역사회에 초점을 맞춘 아담스 시장의 그린웨이 계획 중의 일부로 아담스는 퀸즈와 롱아일랜드, 브루클린, 코니아일랜드, 브롱스 등에 걸쳐 약 60마일의 신규 기존 녹지를 구성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밀어주신 뉴욕시 운영 부시장은 소외된 지역사회의 녹지 공간과 보행자 친화적인 인프라를 만들어 사회를 하나로 묶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앤드류 쿠모 전 뉴욕주지사가 뉴욕시 전철 안전을 위해 주방위군을 파견한 캐시 호컬 주지사를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쿠모 전 주지사는 어제 캐치앤코스비 쇼에 출연해 호컬 주지사가 뉴욕시 전철에 수백 명의 주방위군을 파견, 가방 검사를 하도록 한 것은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쿠모 전 주지사는 현재 뉴요커에게 필요한 것은 경찰이며 주방위군은 경찰이 아니라며 주방위군으로 고장난 뉴욕시 치안을 확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호컬 주지사는 행정명령을 통해 뉴욕시 전철의 주방위군 750명, 주경찰과 MTA 경찰 250명 등 1,000명을 파견, 대중교통시설에서의 치안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하지만 주방위군은 장총을 휴대하는 등 중무장한 상태에서 뉴욕시 전철에 파견돼 뉴요커들의 눈총을 샀고 결국 호컬 주지사는 다시 명령을 내려 장총을 휴대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쿠모 주지사는 주방위군은 국경 방어와 폭동 진압 등을 목적으로 한 군대이며 치안 유지에 대한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쿠모 주지사는 뉴요커가 필요로 하는 것은 전철역 등에 상시 배치되는 교통경찰이며 주정부는 이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 트럼프의 리턴 매치가 일찌감치 확정됐지만 아직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는 유권자가 2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USA Today가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8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자 가상 대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0%로 38%에 그친 바이든 대통령을 2%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하지만 이 여론조사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 즉 6.2%에 달해 트럼프와 바이든의 격차는 오차 범위 내에 속하는 것입니다. 또 무소속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는 9%, 무소속 코넬 웨스트와 녹색당 질스타인 후보는 각각 2%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11월 대선 경쟁자가 비교적 일찌감치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응답자 4명 중에 1명은 자신의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지지자 중 14%, 트럼프 지지자 중 15%가 지지 후보 변경이 가능하다고 답변, 두 사람이 비슷한 비율을 보였습니다. 반면 제3후보로 꼽히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의 지지자 중 75%, 제스타인 후보 지지자 중 94%가 지지 후보를 변경할 수 있다고 답변. 이들 후보들은 확고한 지지층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전체 유권자 중 15%는 바이든, 트럼프 두 사람 모두에게 거부감을 표했고, 이들 중에 44%가 제3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낙태권 제안에 대한 찬성 입장으로 곤경에 처한 공화당이 이 문제를 피하기보다는 이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등 정면 대결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자체 입수한 공화당 하원 선거 캠프의 내부 메모를 인용해 올해 공화당이 낙태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말하라는 선거 전략을 세웠다고 보도했습니다. 리처드 허드슨 공화당 의회위원장은 이번 주 4일 일정으로 개막한 하원 정책회의에서 낙태 문제와 관련해 여성에게 공감을 표하고 상식적인 해결책을 논의하는 방법으로 민주당의 극단주의에 대해 반격하라고 제안했습니다. 허드슨 의장은 하원 의원 후보들이 낙태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유권자들에게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이 최악의 해법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많은 유권자들이 공화당이 어떤 경우에도 무조건 낙태를 반대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며 결코 무조건 완전 반대가 아니라는 점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공화당은 낙태에 대해 어느 정도의 합리적인 규제를 지지하는 것이며 유권자 중 상당수도 이에 동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바이든 대통령은 경제 문제와 국경 문제 등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밀리고 있지만 낙태 문제만큼은 공화당 여성 유권자들도 바이든을 지지할 정도로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선 과정에서 낙태 이슈를 최전방에 내세울 수밖에 없고 공화당은 끌려가면서 방어하는 대신 차라리 적극적으로 반박한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뒤집기 혐의를 수사하던 조지아주 검사장과 특별검사의 내연 관계가 드러난 가운데 조지아주 법원이 트럼프의 혐의 중의 일부를 기각했습니다.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지방법원은 어제 공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마크 메도스 전 백악관 비서실장 등 피고 6명의 47개 혐의 중에 일부 혐의를 기각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풀턴 카운티 지방법원은 조지아주 선거를 주관하는 총무장관 등 주 공직자에게 친 트럼프 선거인단을 선정할 것으로 강요한 혐의 등 6가지 혐의는 검찰이 이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재판부가 6가지 혐의를 기각했지만 조직적 부패 범죄를 처벌하는 리코법과 위조, 공갈 등 41개 혐의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한편 페니율리스 풀턴 카운티 검사장과 네이션웨이드 특별검사는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워싱턴 DC 출장에 통행, 미래를 즐긴 것으로 드러나 트럼프 측은 이들을 재판에서 배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빠르면 내일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의 스캔들로 이 사건은 연방법원이 아닌 지방법원 사건이지만 전국적인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권 장악으로 내분에 빠지면서 민주당이 반사 이익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지는 민주당 의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 며느리가 공화당 전국의 공동의장에 선임되면서 촉발된 공화당 내 재정과 지도부 혼선을 대선 호재로 이용하려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가 입수한 민주당 내부 메모에 따르면 민주당 전국위원회는 공화당 전국위가 헤게모니 투쟁과 내부 갈등으로 현상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진단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민주당 전국위 이사인 샘 코넬은 내부 메모에서 공화당 측 유권자, 기부자, 직원들이 마가에 도움이 되는 공화당을 떠나거나 대규모 숙청의 혼란 속에 강제 퇴출되고 있다며 공화당 전국위의 재정 상황, 중요한 선거의 투표 전망에 괴로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넬은 또 최근 마이클 와틀리 공화당 위원장과 리라 트럼프가 실권을 쥐면서 마가 이미지를 새롭게 바꿨지만 이는 공화당 전국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선출직 공화당원들에게 좋은 징조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며느리가 공화당 자금줄을 장악한 뒤 이번 주 초 직원 60여 명을 해고하는 등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엔 개발계획이 발표한 올해 인간개발지수 순위에서 한국이 19위로 20위에 그친 미국, 24위에 그친 일본을 앞섰습니다.
유엔 개발 계획이 국가별로 기대 수명과 기대 교육 연수, 평균 교육 연수, 1인당 국민 소득 등 네 가지 지표를 계량화해 삶의 질을 평가한 결과 한국은 세계 193개국 중 19위에 올랐습니다. 이는 지난해 20위에서 한 계단을 올라선 것이며 2009년 26위에 오른 뒤 2010년과 2012년에는 12위를 기록하는 등 계속 최상위권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한국의 기대 수명은 84년, 기대 교육 연수는 16.5년, 평균 교육 연수는 12.6년이며 1인당 소득은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46,026달러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미국은 기대 교육 연수가 16.4년, 평균 교육 연수가 13.6년이었으나 1인당 소득은 65,665달러로 한국보다 훨씬 높은 반면 기대 수명은 78.2년에 불과해 20위에 머물렀습니다. 또 일본도 24위로 한국보다 낮았고 중국은 75위로 중간 수준으로 드러났습니다. 인간 개발 지수 세계 1위는 스위스가 차지했고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홍콩, 덴마크 등이 순이었습니다. 반면 인간 개발 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는 소말리아였으며 남수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니제르 등 아프리카 국가들이 최하위권으로 평가됐고 북한은 기대 수명이 73.6년이라는 사실만 기재됐고 순위가 매겨지지 않았습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제니 델렌 연방재무장관이 어제 한국 기업 AMP가 약 5천만 달러를 투자한 켄터키주 엘리자베스타운의 나노 신소재 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바이든 정부의 외국 기업 투자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러시아가 미국의 제재에 반발해 매슈밀러 국무부 대변인, 웬디 셔먼 전 국무부 부장관 등 미국 정부 전 현직 관리와 언론인 등 227명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뉴욕 시간 어제 오후 1시쯤 남태평양 섬나라인 파푸아뉴기니에서 규모 6.0의 강진이 발생해 해일주의보 등이 발령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다음 주 공화당이 주도하는 연방하원 감독위원회 청문회 출석에 응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 용산의 드래곤힐 라지에서 매니저로 근무한 미국 시민자 구모 씨가 연방정부 재산을 횡령하고 계약을 미끼로 한국 기업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지난 8일 캘리포니아주 와이트온의 숲속에 남녀 커플과 두 살 자녀가 탄 경비행기가 추락했으나 경비행기 부착된 낙하산이 펼쳐지면서 세 명 모두 목숨을 건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15분쯤 퀸즈 이스트 엘머스트의 백가에서 학교에서 돌아오던 8세 남자 어린이가 차에 치여 현장에서 숨지고 10살 남자 어린이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롱아일랜드 여성이 카지노 도박을 위해 자신의 노부모 은행 계좌에서 44만 달러를 불법 인출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기소됐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이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65도, 밤 최저 기온은 45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7시 6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7시 2분입니다. 인력개발센터가 화요일인 19일 2024 플러싱 채용박람회를 플러싱 YMCA에서 개최합니다. 뉴욕시 정부 기관들과 헬스케어, 비영리기관, 서비스 직종 등 40여 개 기업 및 기관이 채용박람회에 참가합니다. 플러싱 채용박람회는 무료 박람회이며 입장 시 참가자들은 단정한 인터뷰용 복장과 20장 미만의 이력서를 지참할 것을 권장합니다.
CNP 채용박람회는 오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재외선거를 위한 핵심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표소 입장 후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 후 투표용지 수령 확인기에 서명 또는 손도장을 찍습니다.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은 뒤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기표 후 회송용 봉투에 넣고 투표함에 투입하시면 됩니다.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가신다고요? 한국에서 오셨다고요? 유니온 전당포에 오셔서 쇼핑도 하시고 경비도 벌어가세요. 롤렉스, 카르티에, 구찌, 다이아가 박힌 보증서가 있는 각종의 보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오셔서 구경도 하시고 상담도 받고 눈으로 직접 보세요. 소자본으로 보석상을 운영하고 싶으시면 유니온 전당포를 찾으세요. 전화 718-461-8949. 이상으로 3월 14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